안녕하세요. 최민혁 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레슨은 처음에 그 티샷을 하고 나서 세컨샷을 했는데 그린을 놓쳤을 경우에 어프로치를 하게 되죠. 어프로치를 했는데 만약에 내리막 경사가 남게 되면은 다들 거기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내리막 경사가 남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공은 떨어져서 런이 많이 생겨 또 다른 실수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쉽게 공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원래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게 공을 띄울 때 어떻게 하시죠? 페이스를 45도 열어가지고 공 왼쪽에 두고 손목을 과도하게 월리 코킹식으로 한 다음에 손목을 푼다는 느낌으로 하죠. 이렇게 하시면 뒷땅이나 탑핑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아마추어 분들은 많은 연습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연습량이 줄어도 보다 쉽게 공을 띄울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셋업 자세는 어프로치 스탠스 정도 왼발 뒤로 좀 빼주시고 체중 왼쪽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 위치는 일반적으로 중앙보다 조금 살짝만 왼쪽에 있는다는 느낌으로 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면은 굳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 똑바로 준 상태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요. 원래 그립을 잡을 때 스퀘어로 손바닥이 마주보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주 벗어서 잡는 게 아니고 마주 보긴 하되 위크 그립 열어놓고 그립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열어놓고 그립을 잡으면은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백스윙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하면 페이스면이 무조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들어가면 당연히 페이스면은 눕게 되니까 방향성도 좋아지고 공도 보다 쉽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립이 제일 중요해요. 똑바로 잡으시면 안 되고 오픈시켜서 위크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올라가서 그대로 원하는 거리에 띄워서 보내려면은 페이스를 여는 것보다 아무래도 페이스면이 똑바로 돼 있어야 조금 더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페이스를 오픈해서 하는 거는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연습량이 많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잡은 상태에서 오픈 위크 그립을 잡아주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